저는 그 지성 선배님하고 찍는 감정씬이었는데 그 처음으로 제가 변호사로서 사형수가 된 박정우 검사를 마주하는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씬이었어요. 근데 풀샷에서도 찍고 그리고 제가 저를 등지고 있는 카메라가 박정우 검사를 찍고 있는 장면을 찍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냥 눈물을 계속 흘리게 되더라고요. 그 지성 선배님 눈을 보니까 그래서 눈이 오히려 제 중요한 씬은 좀 뒷부분에 찍어야 되는데 눈이 계속 부어가지고 눈물이 잘 안 멈추더라고요. 눈을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났어요.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그때 잘 닦으셨죠 그러면? 네? 닦았는데 자꾸 나더라고요 눈물이. 근데 눈물을 닦았더니 콧물이 나고 막 콧물을 닦았더니 눈물이 또 나고 그랬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날씨가 추워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실내였는데. 아 그렇군요. 세트장이에요. 아유 어떻게? 자 지성 씨. 아 저는 이제 피고인을 찍으면서 좀 괴로운 게 하나 있는데 자꾸 꿈을 꿔요 자면서. 근데 죽다 살아난 꿈 꾸고 가족이 막 좀 크게 피해를 입고 제가 막 살리고 결국에는 또 해피엔딩이긴 한데 아 요즘 정말 꿈에 시달리는데 거의 매일 꿔요. 그러다 보니까. 아, 좀 힘들기도 하고 오늘은 또 자면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무섭기도 하고 나 그래요. 그래서 요즘 뭐 꿈에 시달리고 있다 드라마 때문에 그것도 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꿈이에요. 네. 대신 아마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 또 이제 좋은 꿈이 네 꿈을 꾸실지도 네,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엄민준 씨. 저는 네.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고요. 솔직히 지금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옆 부분은 다시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. 이게 에피소드입니다. 자, 이제 엄영경 씨가 또 빵 터뜨릴 만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. 아, 저는 진짜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렇게 촬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에피소드가 없어요. 그게 에피소드입니다.